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얘기는 챗GPT로 영문 초록 쓰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챗GPT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다가 이제 제가 최근에 실제로 어느 선생님의 그 영문 초록을 쓰면서 느낀 건데, 뭐 이거 이 정도는 비교적 저희가 실용적으로 쓸수 있을 뿐이라 어떻게 하는지를 알면은 조금 도움이 될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발표 순서는 역시 직업병이다 보니 이렇게 또 발표 순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떤 적이 이론적인 배경이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How to를 통해서 실제적인 예시를 하나 설명드리면서 유의사항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원래 FAQ가 Frequently Asked Question, 그러니까 자주 들어오는 질문들인데, 지금 발표에서 누가 질문하겠어요? 그래서 예상되는 Frequently Asked Question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챗GPT의 활용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오늘 특별히 영문 초록을 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챗GPT에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포함할 수 있는 그 굉장히 효과적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자, 다들 아시겠지만은 챗GPT의 장점이 뭐냐? 유려한 영어 문장을 참잘 써줍니다. 그렇죠? 예. 뭐를 서버를 하면은 뭐 수시시끄럽게 영어로 잘 써주고, 또 저번에 그 하프 수업 설계에서 말씀드렸지만 프롬프트를 되게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검색에서는 저희가 뭐 자연어 검색을 한다고 하지만 뭐 따옴표니 뭐 시간 표시하는 법이니 뭐 와일드 카드를 쓰니 마이너스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에 비해서 얘는 그냥 말을 쓰면은 이제 그 질문을 잘 이해를 하잖아요. 그 프롬프트를 통해서. 근데 저는 이거를 영어로 프롬프트를 많이 썼는데 최근에 보니까 한글에 프롬프트를 좀 잘, 생각보다 잘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글로 질문을 던져도 결과를 튀어나오는 한글이 조금 아쉬울 때가 있긴 하지만은 그 한글 자체를 잘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장점을 최대한 살리되 이제 단점은 뭐냐?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불리는 그냥 아는 척하는 거죠. 예, 뭐 괜히 그래서 없는 걸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뭐 예시를 보여드릴 통해서 또 이렇게 볼수 있긴 하지만은 그런 문제점들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그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더 자세한 프롬프트를 제시하라. 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은 뭐냐면은, 자, 한글 프롬프트를 잘 알아먹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어이구, 네, 국문 초록의 내용을 프롬프트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문의 내용을 던져주면 그걸 잘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걸 번역해봐라고 하냐면 영문 초록을 잘 쓰는데, 이 경우는 챗GPT가 뭐 번역기이면서도 번역기가 아닌 게 뭐냐면은 사실은 번역기라고 하기보다는 한글로 던져주는 그 프롬프트 내용을 그 large language 모델이 잘 이해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동일한 내용의 영어를 잘 써준다는 거거든요. 그 점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hallucination이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 자신의 초록에 대해서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이거 번역해줘라고 하면은 뭐 저희 번역자들은 어느 정도 그 컨텍스트를 생각하는데 그 기계는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 컨텍스트를 제공을 해주면 됩니다. 자세하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시로 오늘 쓴 논문이 1926년, 1932년 월간 조선지광의 편집과 경영이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의 한국사 전공의 장신 선생님께서 작성을 하신 논문이고, 저에게 영문 초록을 부탁을 하면서, 그럼 제가 챗GPT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것도 괜찮다고 허락받았고, 선생님 이거 써보니까 굉장히 결과 괜찮은데, 이 자료를 가지고 약간의 워크샵, 유튜브를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도 분명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빵 터지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잘 아! 듣죠? 아, 김바로 선생님 기본적으로 이거를 통해서 장희 선생님을 궁극적으로 한번 모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실시간으로 하지 않고 제가 직접 작성했던 그 예시를 이제 챗GPT 그 링크 공개하는 형식 있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장희 선생님 논문 초록을 가지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마우스 볼수만 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보내주신 초록의 내용이에요. 한글 초록. 그 다음에 이 초록을 좀더잘 번역할 수 있도록 이 글의 성격이 무엇인지,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 그 다음에 좀 역사적인 맥락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좀 기본적인 정보를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번역을 해달라고 하고,
학술지의 실리를 영문초록이면 밝히고, 시기를 밝히고, 한국의 식민지 시비의 기계라는 걸 하고, 또몇 가지 용어는 미리 설명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조선지광이라는 것은 이제 더 조선지광이라고, 이거는 그 당시 나올 때 공식 영문 제목이었거든요. 이거를 미리 알려주면은 요 조선지광에 관해서는 계속 동일하게 이렇게 계속 번역을 해줘요. 예. 이게 그리고 이 같은 대화 창 내에서는 계속 그걸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쭉 뽑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쭉 대체로 잘 써졌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요거만으로 하면은 조금 이제 부족하고, 사실 이때부터는 이제 본인의 영어 능력을 좀 활용해가지고 어떤 부족함들이 있는가를 좀 직접 검수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좀 영어 실력이 조금 뭐 다른 공부를 우선시 한다면, 영어가 안 된다면 아예 2단계에서 그냥 누구한테 감수를 맡겨도 되고요. 어쨌든 처음 번역한 것보다는 좀더 좋은 결과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했던 문제 뭐냐면은, 여기서 여기 "It served as the official publication of the Korean Communist Youth League"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제가 한글에서는 조선공산당의 고려공산청년회가라고 했는데, 조선공산당을 빼도 되는가라고 물어봤어요. 예. 저는 이 질문을 얘가 한글로 제대로 이해를 할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또 이것도 잘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Yes, you can omit" 하고 빼도 된다고 본인이 그렇게 우기더라고요. 예.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공산청년회가 조선공산당 산하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빼지 말고 포함시켜줘. 특히 그리고 조선공산당은 Korean Communist Party가 아니라 Communist Party of Korea라고 그때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 해서 이것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 문장을 고쳤다는 거를 했고, 그 다음에 "Issues of merger and suspension first arose." 사실 이게 한글로 봤을 땐 처음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딱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설명해달라고 ChatGPT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은 합병과 중단이 처음에 제기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합병과 중단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할뿐 아니라, 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해해서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했는데, 뭐 조금 표현이 마음에 안 들어서 표현을 다르게 할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한글로 대답해가지고, "아니, 한글 말고 그걸 영어로 해달라고 하니까, 너 감정이 묻어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명령을. 아니, 뭐 명령이. 꼭 그렇진 않고 그냥 제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건데, 근데 그건 있어요. 제가 약간 뭐 모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기계랑 대화하는 것 자체가 어색해서 그걸 못하시겠다라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그어 구글 어시스턴트나 시리 이런 거에 처음 말고 때 내가 뭐한 짓인가 싶어서 말을 못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기계랑한테 말을 한다는 것 제가. 근데 그거는 그냥 제일 자연스럽게 그냥 이어지는 거라고 해서 저는 영어로 해달라고 했더니, 예. 그렇게 했더니 이제, 예. 두 가지를, 그럼 이거를 뭐 구태여 원래 커트페이스에서 넣을 필요도 없어요. 이두 가지를 반영해서 영문 초록을 다시 써줘 하면은 또 알아서 쭉 써줍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글 키워드가 주어졌는데, 이때도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키워드를 무조건 1대1로 번역하지 말고 이 초록에 맞춰서 영문 키워드를 번역해 달라고 했습니다. 키워드가 조선공산당, 고려공산청년회, 김동혁, 검열, 카프였는데, 이에 따라서 조선공산당은 커뮤니스트 파티 오브 코리아라고 제대로 제시를 했고, 네, 고려공산당은 코리안 커뮤니스트 유스리, 김동혁은 김동혁이라 해주고, 검열은 센서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재밌게 말씀드렸는데, 카프라고 하는 거를 KAPF라고 한 다음에 Korean Anarchist Federation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할루시네이션의 예시입니다. 예. 그러니까 카프가 사실은 Korean Artist Proletariat Federico라고 해가지고, Korean Artist Proletariat가 Federation인데, 이거를 왜 그렇게 번역을 했냐라고 했더니, 뭐 일단은 이제 왜 문제지으니까 일단 사과부터 하면서 자기가 그냥 대충 컨텍스트를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가 맞는 것 같으니까 하니까 알아서 그렇게 고쳐주는 걸로 이렇게 대충 끝났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나 예시를 통해서 일단 그 초록을 주고 그거를 프롬프트 사용하고, 그 다음에 컨텍스트를 제한해주고, 중간중간에 보충해주는 내용을 보충해주고, 그
그다음에 뭐 문제 뭐 질문 있으면 그 질문하면서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이거를 뭐 남의 도움 크게 받지 않고 그 초록을 작성할 수 있고 어쩌면 그냥 요 분야에 대한 전공 지식 없이 번역한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번역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예상된 FAQ에 대해서 했는데 예, 무료 챗GPT 3.5 versus 유료 챗GPT 4.0의 차이가 있느냐? 예. 사실 저는 처음부터 했을 때 챗GPT 4.0을 했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챗GPT가 조금 더 정확해요. 예. 그러니까 그 공산당이 빼먹었던 그거는 4.0에서는 안 보이고 3.5에서는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약간 헐루시네이션에 대한 그 제약이나 좀 이렇게 좀 스스로 아는 척하고 하는 것들을 챗GPT4에서는 조금 줄였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3.0 무료 버전에서 충분히 사용 가능한 것 같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믿을만한가요? 예. 믿을만한 거에 근거는 뭐 사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은 믿지 마세요. 예. 도움받을 건 도움받되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들이 있으니까 그 영어 내용을 자기가 직접 검증을 하고 또 약간 영어 부족하다면 차라리 뭐 누구한테 돈 주고 의뢰를 할 때는 차라리 뭐 전체 번역이 아니라 이두 가지를 보내주고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정도 요청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점에서는 믿지 100% 믿을 수는 없다. 예, 모든 기술이 그렇지만 그다음에 실제로 사용을 하셨냐고요. 예, 실제로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 논문에 투고가 된 상태고 오늘 아침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또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이 방금 소개된 그 링크를 제가 한국학대학원의 신상호 선생님한테 보내드렸어요. 예. 그 신상호 선생님께서 보시더니 아 어떻게 될지 알겠다고. 그래서 똑같이 질문해서 반복할 거 반복하고 뭐 질문도 던지고 질문 던지고 한 두세 시간 놀고 계시면서 막아 이거 너무 재밌다고 하시더니 한세 시간 후에는 챗GPT에서 만든 영문 초록을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저한테 그거를 이제 뭐 알바처럼 두고 이제 번역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그제 잡수입이 하는 얘기 줄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신상우 선생님 글도 사실은 주자 철학에서 동물 인권의 내용이 있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좀그 어렵다면 어려운 내용인데 그런 내용들을 쭉 하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비교적 쉽게 재현 가능한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세 가지 정도를 질문 생각했고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면 제가 또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마로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저두 가지 있습니다. 네. 첫 가지는 사실 요즘 번역기로 자주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디프리지 않습니까? 네. 디프라고는 어떻게, 디프와 챗GPT, 요거를 어떻게 비교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딥L을 한 1년 전에는 되게 높게 평가를 했어요. 왜냐면은 그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이런 번역기보다 딥L이 조금 더 문장을 더잘 이해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나온 결과물로 나온 영어 문제는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근데 딥L은 저런 컨텍스트를 제공해주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그 딥은 그냥 기계적으로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서 조선지광은 더 조선지광이라고 번역을 하라고 한다거나 뭐이 텍스트가 19세기 20세기 초의 텍스트라거나 얘기를 할 수도 얘기를 해줄지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딥은 그 판단을 전적으로 본인이 그냥 그 본인의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할 텐데 챗GPT는 그런 것들을 계속 제공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이 다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디플은 이제 고정형식화도 문제라고 하셨는데 사실 챗GPT 말고 바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바드는 해보셨나요? 바드는 바드까지는 안 써봤습니다. 네. 녹화 바로 시작하기 직전에 뭐를 했냐면은 그 챗GPT 4.0을 무료로 유료 챗GPT 4.0을 무료로 쓸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아시죠? 그 빙.com을 마이크로소프트 에지 브라우저로 하면은 네, 그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은 조금 챗GPT 4.0이랑 뭐 비교적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동일하진 않거든요. 근데 뭐 저는 이제 에지 브라우저도 싫고 그다음에 그냥 챗GPT로 계속 쓴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
결과적으로는 바드는 안 써봤는데, 바드는 한글을 그렇게 100% 잘 이해한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챗GPT의 발전 속도보다는 빠른 것 같긴 한데, 뭐 약간 처음에 한번 실망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또 많이 쓰지 않고, 뭐, 아시겠지만 전 챗GPT 유료 사용자이기 때문에, 예, 돈을 꼬라박았으니 최대한 뽑아먹자라는 마인드로 그냥 바드를 거치지 않고 챗GPT를 보통 씁니다. 두 번째 질문. 저 같은 경우는 영어 실력이 미천하기에 제가 영어를 봐도 이게 잘된 건지 안된 건지 잘 확정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제가 쓰는 거는 보통 뭐 챗GPT, 바드, 그리고 디프, 구글 번역, 카카오 번역, 네이버 번역 이렇게 생각보다 번역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최소 두세 개를 교차 검증해 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성한 거를 내가 고친 거를 다시 왔다 갔다. 네, 그런 식으로 좀 고쳐보거든요.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공식 버전이 있고 그 공식 대답이 있고 싸가지 없는 버전의 대답이 있는데 후자부터 하면은 뭐제 영어는 잘 씻어가지고 뭐 챗GPT가 잘못되면 제가 알아서 고칩니다라고 이제 대답하는 게 이제 굉장히 거만한 대답이고 네, 오늘 제가 집에서 녹화를 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 3층에서 튀어나오시지 못하도록 그런데 네, 뭐 교차 검증 방법도 가능하고 저는 사실 그 정도 단계라면은 주변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게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내 초록 전체를 번역해줘 하면 좀 일이 너무 많은데, 기계적으로 돌려보니까 이 정도를 했고 내가 1차 검증을 했는데 혹시 그좀 잘못된 게 있느냐 하고 물어보면은 좀 도움이 될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그 영어 번역을 해줘보다는 챗GPT 통해서 나온 영어 번역 결과물을 조금만 봐줄 수 있어 정도의 부탁을 하는 것이 뭐 필요에 따른 유료나 업체에 넘기는 것까지가 좀더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원희 선생님 의견 저는 굉장히 공감하고요. 저는 디벨도 썼고 그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퀄리봇이라고 패러프레이징 전용한 프로그램도 썼는데 결국은 챗GPT로 다 정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문맥을 이해 못하니까 퀄리봇이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문맥을 이해 못하고 요즘에 저는 그런 것도 써요. 예를 들면 내가 타겟으로 하는 저널의 어떤 이름과 그 저널에서 나오는 되게 좋은 논문, 내가 이런 논문, 본받고 싶은 논문 같은 거를 좀, 아, 이렇게, 이렇게 쓸 건데, 요런 스타일로 내 글을 좀 바꿔줘 하면은 되게 윤문을 잘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쓰면, 뭐, 굉장히 정말 탁월했습니다, 저는. 네, 좀 놀라운 정도로. 뭐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프롬프트를 많이 줄수록 좋은 글을 뽑아내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뭐 이거 부끄러운 건 아닌데 그 이번 8월 달에 AAS 그 Association Studies 그 신청을 했는데 발표자 3명의 초록을 먼저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3개를 챗GPT에 주면서 요 3개 주제를 포괄하는 패널 앱스트랙하고 패널 제목 하나 짜줬라고 했어요. 그거를 완벽하진 않지만은 글쓰기는 항상 제로에서 시작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예. 그런데 아 여기서 수정을 하면 되겠다라고 할 만한 거를 하나 잘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잘 여러 가지를 이용하면 되는데 자꾸 챗GPT를 뭐 그냥 뭐 인생의 목적이 뭐야 이런 질문해 가지고 뭐 바보 같은 답만 하고는 아예 뭐 기계가 별거 아니네 이런 식의 보다는 그 자세한 프롬프트를 계속 사용하고 그 우리가 쓸수 있는 자세한 프롬프트 제의 대표적인 예시로 한영 전환이 가능한 국문 초록을 영문 초록을 쓰기가 어쩌면 챗GPT를 제일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예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